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스피너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 되게 잘 돌아가요, 여러분. 네, 스피너가 요즘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피너를 이렇게 잡고 돌려보면 진짜 재밌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다가 놔서 돌릴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나도 이불이구나. 이게 팽이처럼 막 조여지진 않고 딱한 자리에 딱 있어요. 네,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돌리면 몇분 가는 것 같아요. 몇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고, 네, 이제 멈췄네요. 네, 이 스피너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스피너. 아이고, 감각이 없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을 쥐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엄지손가락 쥐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꽤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못했는데, 사자마자, 친구 걸로 불릴 때는 잘 못했는데, 사자마자, 되게 잘 돌아갔거든요. 네, 이걸로 제가 놀아볼게요. 네,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물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딱 튕겨나가요. 이렇게 저기 이거를 돌려서 아주 세게 돌려서 여기 위에다 물건 올려놓으면 탁 튕겨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건들을 정해서 1등, 2등, 3등까지 정해볼게요. 작은 게 좋겠죠? 여러분. 여기 밝은 3개만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갈까요, 여러분? 과연? 네. 킨자조의 장난감이죠. 킨자조의 장난감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네, 돌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 자동차. 여기까지 날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할까요? 고양일까? 고슴도치일까? 고슴도치를 해볼게요. 고슴도치, 도착. 네, 지금 고양이가 아니죠? 지금은 고슴도치가 1등입니다. 봐봐요, 고슴도치가 이만큼 날렸어요. 가깝죠? 네, 고양이. 네, 고양이가 제일 1등이네요. 그래서 자동차가 꼴찌 하고 고슴도치가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고양이가 1등이네요. 네, 제가 스피너를
가지고 네, 필름을 계속 돌죠. 이걸 갑자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멈추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세게 눌러볼게요. 세게 할 때는 이게 튕겨나가요. 하지만 세게 안 했을 경우는 안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이 목팔찌를 여기다 끼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잘 돌려질진 모르겠지만 잘 돌려지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또잘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스피너가 얘를 놓고 가네요. 웃기다. 여기다 놓고 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진짜 예쁘죠? 이렇게 돌리니까 예쁜 것 같아요. 한번더 돌려볼게요. 이번엔 세게. 아이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하나, 둘, 셋. 아이고, 죄송해요. 아까도 잘 있었는데. 이걸 빼볼게요. 빼니까 멈췄네요. 여기 걸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이제 스피너를 제 손으로 돌려볼게요. 손에서. 요즘에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스피너가 여기다가 그런데 닦아줄게요. 1등이라서 그런지 되게 잘 버티네요. 앉으셨다. 네, 끝까지 잘 버텨요. 되게 이번에는 꺼섬 넣지 올려놔볼게요. 뭔가 아슬아슬해서 2등이라서 그런지 얘도 진짜 잘하네요. 3등. 너무 커서 그런지 되게 안 되네요. 계속 튕겨나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엔 여기 걷기. 여기다가 이렇게. 걸기도 힘들 것 같고. 바르기. 아니다. 네, 이렇게 돌리고 다시 고양이로 올려볼게요. 되게 잘 돌아가죠? 네, 이제는 제가 직접 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 손도 잘 올라가죠? 네, 엄지손가락에 올리는 게
엄지손가락 올리는 거 자기 거에 있으면 진짜 잘 되더라고요. 딱한 번만 연습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스피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놀이 장난감을 갖고 놀아볼게요. 그럼 안녕.